예일입니다. 오늘의 샴푸 유머민 키워드는 손상모. 자, 지금 샴푸 관련 영상 같은 거좀 많이 찍었잖아요. 약간 헤어 관련 영상. 그거를 찍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제 모발이 되게 힘이 없고 이렇게 축 처지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저는 지성두피예요. 지성두피. 아침에 감으면은 밤 됐을 때 약간은 살짝 떨지는 그 정도의 지성두피. 이런 약간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모발이랑 두피라 가지고 이거를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샴푸를 찾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써보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 약간 좀 커버력도 좋은데 초크초크하고 피부 결은 좋아 보여야 되고 요철도 다 감춰줘야 되고 뭐 그런 쿠션을 찾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아, 넘버즈인이라고 아세요? 저는 넘버즈인 스킨케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자주 써주고 있는 크림은 요거. 넘버즈인 퍼플러스 수분 밸런스 생장 크림. 난 저거 다음에 또 쓰려고 이걸 이미 사놨어요. 아무튼 넘버즈인이 내 피부에 잘 맞는 편이어가지고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라이아가 넘버즈인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그러면은 약간 좀 믿음이 여타 브랜드보다는 높게 시작하지 않을까? 약간 좀 충성도가? 아무튼 그 라이아에서 나한테 광고가 들어왔는데 넘버즈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은 써보고 정하겠다 해가지고 한달 동안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써봤어. 써보고 나서 아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렇게 유료 광고를 들고 왔는데 이제 영상 들어가면서 보여드릴 거지만 참 이게 사용감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마음에 들고 효과도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하긴 그래서 광고를 결정했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손상모에 좋은지 설명하러 갑시다. 고! 그래서 오늘은 샴푸만으로 찰랑이고 싶은 귀차니즘! 우리 지푸라기들에게 추천해줄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좋은 라이아 두피코어 강화 에센스 샴푸! 아무튼 이거를 왜 추천하냐면 설페이트 계면 에센스랑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아니 진짜 도른자 같은 착한 성분인데 그런데도 가격이 저렴한 탈모 증상 완화 샴푸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보면은 제형이 진짜 완전 에센스 같아. 진짜 말 그대로 에센스 샴푸. 진짜 에센스 같지 않아? 그래서 이거 초점이 다 나갔네? 아 이거 거품이 되게 풍성하거든. 아니 이거 소리 좀 들려드리려고 제가 좀 오래 찍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쫀득쫀득한 소리가 나. 아니, 근데 제가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많이 짜서 한 편이거든요? 근데도 손이 건조하지 않고 되게 촉촉하다. 성분이 여러 크럼 착해가지고 진짜 거품이 잘안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와, 거품이 진짜 잘 나는 거야. 난 머리 감을 때 거품이 많은 게 좋더라. 근데 어떻게 계면 에센스가 안 들어가 있지? 와 나는 이런 기술력이 진짜 놀랍다. 머리가 원래 많이 상해 있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뭐 물미역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샴푸를 애벌 샴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벌 샴푸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샴푸를 두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대충 한번 헹궈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메인 샴푸. 보통 저 같은 지성 두피들이 많이 하는 샴푸법인데 저는 여러 크럼 샴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향을 진짜 중요하게 봐요. 뭐 향이 너무 짙어서 머리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아무 냄새가 안 난다든가 내 취향이 아니야. 근데 이거 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아 향료를 썼겠구나 생각했는데 에센셜 오일로만 사용했대 향을. 와우.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주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발이 빠지잖아요. 그거를 70% 정도 감소시켜준대요. 진짜 탈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샴푸. 4주 정도 사용하면은 이제 10개 정도 빠지던 머리카락이 3개 정도 빠진대요. 이야, 기술력 좋다, 야. 제가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솔직히 샴푸만 써도 진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인데 조금만 더 영향을 주고 싶다 할때 같이 쓰기 좋은 그런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단백질 크림 에어 트리트먼트. 아니 진짜 나는 샴푸도 향이 진짜 좋지만 진짜 이게 향이 진짜 미친 듯이 좋아요. 아니 진짜 미쳤다니까? 아니 향이 진짜 약간 고급스러운 아 진짜 뭐라고 하지? 귀족?
귀족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요즘 여론판을 많이 봐가지고. 아무튼, 진짜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이것 들고 올리브영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향수 찾아주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게 향도 좋은데, 2주 동안 사용하면 큐티클이 개선이 된대요. 임상 완료까지 받은 고기능성 트리트먼트야. 이렇게 효능도 좋고 사용감도 좋은데? 지금 올리브영이 입점해 있거든요. 이벤트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벤트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머리를 다 감았고, 이제 머리를 빗고 찰랑거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찰랑찰랑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게 생각보다 더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와, 내 머리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야, 이제 구원 맛집이네. 요렇게 손상모에 좋은 샴푸가 이번에 런칭 4개월 만에, 진짜 무려 4개월 만에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올리브영 하면 약간 그거 있잖아요. 약간 좀 믿고 쓰는 올리브영? 그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그 이벤트, 그거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벤트 내용 내가 이거는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 왔는데, 일단 라이아가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한 뒤에 후기를 쓰면 올리브영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해요.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라이아 제품 구매한 다음에 올리브영 앱에서 리뷰 작성하기.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리뷰를 쓴 다음에 마이 페이지, 리뷰, 나의 리뷰, 리뷰 보기.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내 닉네임이랑 리뷰랑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아 공식몰에 가가지고 인증 폼이 있어요, 폼. 그 리뷰 인증 폼을 이용해서 리뷰 인증을 하면은 인증 끝. 이거 이벤트 일정은 10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네? 아니, 근데 라이아 제품 자체가 되게 저렴한 편이잖아요. 14,000원. 근데 거기다가 5,000원 이렇게 이벤트로 돌려주면 남는 게 뭐지? 샴푸 유명민인 지푸라기들에게 좋은 샴푸도 추천해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많이 가져올 테니까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이해였습니다. 다들 오늘도 애정 넘치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안녕.